안녕하세요, 개브리더입니다.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생물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왔는데요. 개미를 돌봐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혼자 놔둬야 잘 크는데요. 가끔씩 물도 채워주고 먹이도 주고 청소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개미는 한국 홍가슴 개미예요. 주로 산지에 서식하고 가슴이 붉은 게 특징입니다. 지난번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군체인데요. 새로운 사육장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여왕도 건재하고 알도 꽤 나왔습니다. 이곳의 개미들이 먹이를 먹는 탐색장이에요. 주로 당분이 있는 젤리나 설탕물 등을 주고요. 산란 촉진을 위해 밀웜도 줍니다. 이 불량식품통 같은 게 개미들 방인데요. 마지막 칸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수분은 뒷공간에 채워둔 물을 스펀지를 통해 공급하는데요. 마지막 칸은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이도 주고 방도 청소해 주려고 합니다. 여왕개미는 큰 빵댕이를 가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사이즈인데요. 결혼 비행 후 날개를 스스로 떼버리기 때문에 상처 자국만 있고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고 빵댕이가 큰 개미는 공주개미라고 불러요. 이곳은 베어스타운입니다. 곰개미 사육장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미입니다. 중형 정도의 크기이고요. 집을 지저분하게 쓰는 게 특기라서 세입자로서는 최악인 개미입니다. 사육장 크기를 타이트하게 해주면 밖에 버리기도 해요. 보름달 빵같이 생긴 건 석고인데요. 샬레와 초경석고를 이용해 만든 사육장입니다. 수분 유지에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분이 빨리 마르기도 해요. 곰개미 여왕 역시 빵댕이로 쉽게 구분이 가시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군체는 일본 왕개미입니다. 이 시국에 일본이요? 일본 왕개미는 곰개미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개미입니다. 크기도 국내에서 가장 큰 개미예요. 신종으로 처음 기록되었을 때 일본에서 채집한 샘플을 기준으로 기재하였고 캄포노투스 자포니쿠스라는 학명이 명명되었는데요. 후에 한국에서도 채집이 되어 미기록종으로 발표될 때 학명 끝이 자포니쿠스로 끝난다는 이유로 국명을 일본 왕개미로 기록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국명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고요. 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우 초기 군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익어가는 알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군체는 먹이 반응도 약하고 경계심도 많아요. 이제는 집을 깨끗하게 해주겠습니다. 눈치 없이 방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있네요. 엄마가 청소할 때라도 좀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개미들은 진동을 싫어해요. 통을 빼놓은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면 되도록 빨리 끝내야 합니다. 세입자를 내쫓고요. 준비된 새 통으로 갈아 끼워줍니다. 노련했죠? 이제는 먹이를 갈아주고 청소도 좀 해주겠습니다. 먹이는 곤충 젤리를 줄 거예요. 밥통에 붙은 개미가 따라 나왔어요. 개미를 손으로 짚거나 내동댕이 치면 관절이 부러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각별하게 대해줍니다. 좀처럼 들어가지 않네요. 진도 7.0의 털기까지 견디다니 내동댕이 욕구가 올라오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결국 소동댕이로 귀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새로 넣어준 젤리에 반응합니다. 단백질 보충용 밀웜도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밀웜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요. 개미들이 힘을 합쳐 해치웁니다. 쇼생크도 보입니다. 흰색 물질은 플루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발라두면 개미가 미끄러져서 기어오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 특유의 성실함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 가장 약하게 바른 부분을 찾아내 탈출합니다. 이 개미는 군체의 개척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한 마리의 탈주자일 뿐이죠. 개척자는 군체로 돌아가 소식을 알립니다. 밖에 넓은 세상이 있어. 크고 못생긴 생명체도 봤어. 개미들은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먹이를 먹은 녀석들은 군체로 돌아가 먹은 것을 토해내 다른 개미에게 먹여줍니다. 술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여왕 개미에게도 영양 교환을 해주는군요. 먹이를 바꿔주면 여기저기 시도 때도 없이 개미집은 뽀뽀천국이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붉은색 셀로판지를 덮어줍니다. 개미는 빨간색을 인식하지 못해서요. 이렇게 해주면 땅속같이 느껴서 훨씬 편안해합니다. 어제 놓아두었던 미러미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살짝 열어볼까요?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네요. 체액은 모두 흡집해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개미나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